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강원도 정선군 하암면 호천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매물이 오늘 본 토지인데요. 조망도 아주 좋고요. 아주 근거리에 깨끗한 계곡이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한 200m 내외면 바로 계곡이 있고요. 걸어서도 한 200m, 300m 정도는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계획관리지역 1653제곱미터 500평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1653제곱미터 500평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계획관리지역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건폐율은 40%이기 때문에 500평 중에 넉넉하게 전원주택 짓고 충분히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값싼 매물이기 때문에요. 주말 농장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농지연부도 만드시기 아주 충분하시고요. 자, 지금 제가 본토지 초입 쪽에 서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올라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토지가 바로 요 부분인데 이 초입에 산수가 두구 있습니다. 두 장 있는데 그 현 주인께서는 누가 주인인지 모르신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큰 산소는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산소 두 장이 있는데요. 관리가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깔끔한 거 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들어가는 초입에 아주 멋진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으니까요. 그것만 해도 이 본토지값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걸어가면서 올라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신 저렴하고 계곡 주변의 땅입니다. 500평 농지연부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원주택 부지 저렴하게 집 짓기도 아주 좋고요. 농막 갖다 놓기도 좋습니다. 자, 방금 제가 차량 시작한 지역이 여기인데요. 바로 여기 아름드리 소나무. 이 소나무값만 해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직경계 따라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땅 자체는 완만합니다. 출입구에서부터 완만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방금 제 처음 촬영지가 바로 여기인데요. 정말 땅값보다 비싼 소나무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직경계에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아래쪽 땅인데요. 요 경계 따라 설명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뒷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깨끗한 계곡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땅값보다도 비쌀 것 같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 저기 보면 지금 야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계곡이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여기 계곡이 아주 좋으니까 참고하시고 주변에 민둥산이라고 아주 유명한 산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원 리조트랑 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요.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산도 좋고 물도 좋습니다. 이쪽면 경계면은 위성상으로는 여기 산소 바깥쪽인 걸로 추정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요 산소가 대략 경계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계면까지 가고, 자, 저기 계곡 한번 제가 잠시 후에 지금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토지의 앞에 위치한 계곡입니다. 정말 계곡이 깨끗하고요. 폭도 아주 넓습니다. 한 30-40m는 충분히 되고요. 아주 물도 잔잔하게 잘 흐르고 있습니다. 자, 느티나무도 주변에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도 있습니다. 진료소도 존재하고 바로 여기 사람들이 캠핑도 할 정도로 아주 물이 깨끗한 곳이니까요. 지내시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물고기 잡기도 좋고요. 다슬기 잡기도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깨끗한 계곡입니다. 자, 참고하십시오.
자, 보시다시피 계곡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곡만 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바로 뒷면에서 보니까 계곡 조망도 아주 잘 보입니다. 여기서 한 2단으로 해서 이렇게 계곡 조망으로 주택을 줘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경계면까지 가보겠습니다. 위성상으로는 아 여기 보시면 여기가 경계면 같습니다. 찍혀있거든요. 자 여기가 경계면으로 판단되고요. 자 계곡 아주 계곡이 멋집니다. 여기 조망만 해도 아주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소나무. 아 정말 소나무가 너무 멋집니다. 여기 한 화면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계곡과 소나무. 자 500평에 소나무가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계곡이 있습니다.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저렴한 토지에 이렇게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입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